안녕하세요. SH 공공주택공급부 고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오늘의 청약속보는 대망의 41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입니다. 장기전세주택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는 공고문 때문에 청약 초보자분들은 많이들 헷갈리시죠. 그래서 저희가 공고문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아셔야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겠죠. 민수 씨, 장기전세주택이 뭔가요? 장기전세주택이란 공사에서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세 환원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네, 먼저 전체 일정을 보시면 5월 13일에 모집 공고하여 5월 23일을 시작으로 신청 순위별로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후 6월 17일 서류 심사 대상자를 발표하며 서류 심사를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신 후 신청하신 가점과 관련한 심사, 그리고 주택, 소득, 자산 등 신청 자격 관련 소명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14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하며 발표 시 입주자로 선정되신 경우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모집 공고일인 5월 13일이며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각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약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혹여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청약 신청자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의 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의해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1세대 1주택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단독세대주, 즉 1인 가구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 중 세대원 일부만 분리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서에 현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분리 예정을 체크하시고 추후 서류 심사 대상자 선정 시 예비 가구 구성 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자격 검증은 모집 공고일 기준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부양가족 등 가점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선정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입주 전 잊지 말고 실제로 세대 분리도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예비 입주자 모집 방식이라는 게 눈에 띄죠. 예비 입주자 모집 방식이란 현재 공가가 없는 단지에 예비 입주자를 미리 선정해서 차후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주어진 순번대로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시기는 예비 입주자 발표 시마다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또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이번 예비 입주자 자격 유효 기간은 2023년 10월 13일까지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자격은 상실되니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공급 예정인 장기전세 주택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신규 공급으로는 동대문구 영동의 청량리 해링턴 플레이스와 은평구 수색동의 DMC SK뷰가 있습니다. 모두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매입형 단지로 일반 공급 16개, 우선 공급 4개, 특별 공급 1개로 총 21개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각각의 입주 예정일은 청량리 해링턴 플레이스가 23년 1월, DMC SK뷰가 22년 11월입니다. 재공급되는 지구와 단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예비 입주자들의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재공급 공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들은 22년 11월부터 입주 예정이며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추후 예비 입주자 발표를 통해 대상자분들에게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공고문에 표시된 접수 일정을 한번 보시면 순위별로 접수 일정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죠.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서 본인에 해당하는 순위에 맞춰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일반 공급 1순위와 특별 공급 1순위, 우선 공급 신청자의 경우 5월 23일 10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일반 공급 2순위와 특별 공급 2순위의 경우 5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 공급 3순위의 경우 5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공고문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순위를 확인하셔서 정해진 일자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선순위 접수자가 모집 세대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 공급 단지는 공급 호수의 300%, 재공급 단지는 모집 세대 수의 200% 초과 시 후순위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번 41차 장기전세주택의 청약 접수는 방문과 인터넷 접수 모두 진행됩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층에 위치한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접수 인원이 몰려
접수 장소가 다소 혼잡할 수 있으니 되도록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해 주셔야 하며 미착용 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실 땐 개인용 공동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발급 후 아래 신청 순서에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게 구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로만 청약 신청을 받고 있으니 접수하시기 전에 꼭 미리 확인해 주세요. 또 청약 넣으실 때 조심하셔야 할 게 청약 통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청약 통장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점과 관련된 납입 회차 같은 경우 통장에 적힌 회차가 아니라 꼭 청약 통장 순위 확인서에 납입 인정 회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약 통장의 순위 확인서는 본인이 청약 가입한 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 청약콤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실 수 있고 확인서 발급은 5월 16일부터 가능합니다. 우선 공급과 특별 공급에 관련된 내용은 민수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일반 공급의 경우 주택의 면적과 유형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신청하는 단지의 자격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선 공급은 세자녀 이상 가구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해당되는데요. 세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사람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자녀에는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또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의 경우 공고문에 가구 건수별 기준 금액이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별 공급인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태아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하신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배우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분들 중 혼인기간 내 자녀가 2명 이상 있으신 경우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로 접수가 가능하며 자녀가 1명이신 분들은 2순위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1순위와 2순위의 접수일이 다르니까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위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이 역시도 동일할 경우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은 동일 순위일시 가점 경쟁을 통해 입주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가점 기준은 서울시 연속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을 포함해 총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점 계산 시에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6번과 7번 가점인데요. 6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와 7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가점의 경우 신청하신 면적별로 둘 중 한 가지만 적용되는 가점이라 두 개 모두 더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기간이 지나면 접수하신 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니 꼭 접수하시기 전에 공고문 다 읽어보시고 상담도 충분히 받으셔서 해당되는 가점을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관련 서류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방문이나 등기 우편을 통해 제출하셔야 하고 전원이 제출하셔야 하는 공통서류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외에도 신청자별로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관련 심사와 신청 자격 소명 절차까지 끝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4일에 최종 당첨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당첨자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당첨 시 동호는 무작위로 선정되고 당첨자 발표 시에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들의 경우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방문 계약이나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청약 속보 마치기 전에 간단한 Q&A를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신청 자격은 입주 시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첨 후에 주택을 소유하는 등 입주 자격 상실 시 계약이 취소 혹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임대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고요. 계속 거주를 희망하시면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해서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 입주 자격 기준 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임대 보증금이 할증되거나 퇴거될 수 있고 주택을 소유하거나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계약 포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계약을 포기할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완료하신 분이 추후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에 재신청하시면 그 기간에 따라 감점이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41차 장기전세주택 모집 공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설명이 들었는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처음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두세 번 정도 영상이랑 공고문 천천히 반복해서 보시면 실수 없이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다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장기전세주택의 입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청약속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